작은 불씨가 거대한 파마로 변했습니다. 불은산을 순식간에 삼켜버린 불 앞에 속수무책인 가운데 산림 항공대원들이 뜨거운 불과 맞섭니다. 항공기가 공중에서 정밀하게 물을 쏟아부으며 고군분투하지만 위험 요소가 가득한데요. 이 위험을 감수하고 울산 시민들의 안전과 산림을 지켜내는 양산 산림 항공대원들을 만나봅니다. 헬기가 착륙하는 이곳은 양산 산림 항공관리소. 봄철이면 24시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곳 관제실입니다. 최초 산불 상황이 발생하고 진압이 완료될 때까지 모든 상황을 총괄하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산불 방지 특별 대책 기간으로 더 바빠졌습니다. 이 라인 있죠, 여기 이렇게. 네. 저희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인데 저희 양산 근역은 약 한 20배 정도 불이 났었고 울산 근역의 피해 면적은 한 210헥타 정도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이제 3월이잖아요. 네. 촬영이 3월인데 네. 벌써 20회나 네. 난 거예요. 네. 보통 1년 산불 중에 2월에서 5월 사이에 80불 이상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산 산림 항공관리소는 울산, 부산 두 개 광역시와 경상남북도 14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관할 지역에 산불이 발생하면 산불 감시원, 감시 카메라, 119 상황 관제 시스템을 통해 관제실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난 19일 양산 웅촌면에서 발생한 산불을 확인하고 5분 안에 날아갔지만 기상악화로 화마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헬기가 10대 이상, 20대 이상의 헬기가 투입돼서 뭐 조종사뿐만 아니라 여기 관제실에도 정신이 없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웅촌면에서 시작한 불씨는 기상악화로 순식간에 번져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더 큰 바람이, 그러니까 뭐 강풍이 많이 불어서 계속 확산되는 추세였기 때문에 산등성이를 뒤덮은 뿌연 연기와 강한 바람에 비행이 위험한 순간이지만 비행을 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더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연기. 시야가 가려지면은 저희는 조종을 할 수가 없고 다른 헬기들과 또 공중 충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가장 취약한 게 위험 인자가 가장 많은 게 담수. 물을 풀어 들어갈 때 그때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아마 그때의 접근이라든지 이탈하는 과정에서 바람과 모든 환경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사고가 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산불 진화를 위해 31대의 헬기가 동원되고 1,9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됐지만 화마는 축구장 200개 면적에 달하는 산림을 삼켜버리고 소중한 동료까지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양산 산림 항공대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빠르게 산불을 진압했습니다. 양산 산림 항공사무소에는 5대의 헬기가 산불 예방, 진화, 산림병해충 방제, 재난 인명구조 등 산림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언제든 출동할 수 있도록 비상태세를 갖추기 위해 매일 아침 새롭게 정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밤에 항공기 어떤 결함이 있으면 결함을 다 해소해야 되고 다음날 아침에 일출과 동시에 전원 항공기가 다 출동할 수 있도록 항상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비 점검은 조종사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도 소홀할 수 없죠. 며칠 전 웅촌면 산불 진화에 동원됐던 헬기가 문제가 생긴 모양인데요. 3천 리터에 달하는 무게를 견뎌야 했기 때문입니다. 언제 또 산불이 발생할지 모르는 비상사태를 대비해 신속하게 다시 정비에 들어갑니다. 아, 전원 공급 장치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그거 지금 점검하고 이상 유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은 마무리됐고요. 아마 오늘 오전 중으로 산불 진화 투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1년 365일 계속 이렇게 점검하시는 거예요? 예. 주말에도 교대로 근무를 하면서 항공기 결함이 생기면 바로바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비행에서도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에 점검은 더 꼼꼼하게 이루어지는데요. 스위치 하나하나 자세히 살피며 다시 확인합니다.
웅촌면 산불 진화에 지원을 나왔던 헬기 KA-32. 정비를 마치고 관할 지역으로 다시 돌아갈 준비를 하는데요. 체크한 건 없고요. 렉트파이어고 담양 산림항공관리소에서 왔습니다. 네. 이번에 울산에 좀 큰 불이 났었잖아요. 네. 투입 되신 거예요? 네. 거기서 산불 진화하다가 한국에 결함이 발생돼서 지금 지상 지원 장비로 해서 체크를 해보니까 일단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차후에 이제 우리가 이륙하기 전에 그라운드에서 시동을 걸어서 체크한 다음에 문제 없으면 이제 임무를 다시 투입할 겁니다. 이상 무 울산 산림을 지켜준 KA-32. 함양으로 돌아가서도 산림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하며 이착륙할 수 있도록 관제실에서는 계속 안내가 진행되는데요. 산불 특별감시 기간인 5월 15일까지는 더욱 분주합니다. 산림항공대원들은 산불 진압뿐 아니라 산불 방지를 위한 예찰 지원도 펼치고 있습니다. 기장님 지금 어디 지금 갑자기 가시는 거예요? 아 지금 울산 어제 뭐야 엊그저께 대형 산불 났던 곳하고 경주 쪽에서 저기 예찰 그러니까 궤도 비행하는 겁니다. 산불 감시 및 뭐 방송 등으로 해가지고 산불은 꺼졌지만 잔불로 인한 추가 화재에 염려가 있어 수시로 궤도 비행을 하며 초동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는데요. 지난 산불이 남기고 간 흔적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나무를 심어서 다시 그런 울창한 숲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뭐 10년 이상도 소요가 될 텐데 너무 빠른 시간 내에 단시간 내에 그거 축구장 몇 배만한 면적이 다 타버리면은 마음이 진짜 아프고 그걸 봤을 때도 이제 산림청에 근무하는 일원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궤도 비행을 마치고 돌아오면 잠깐의 한숨은 돌리지만 긴장의 끈은 여전히 놓을 수 없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19로 다들 힘드시고 하는데 물론 밖에 나가셔서 뭐 실내에 갇혀 있는 것보다는 밖에 나가셔서 활동을 하시고 산에 가시는 건 좋은데 제발 뭐 담배라든지 이런 인화물질은 가져가지 말아주시고 또 특히나 뭐 시골 분들은 밭이나 논에 불을 이제 그 작업을 불을 일단 내는 그런 거라든지 쓰레기 소각을 하시는데 건조한 기간에는 정말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그래야 이 산림청의 뭐야 그 숲이 울창한 숲이 우리와 함께 계속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화보다 예방이 중요한 산불. 오늘도 소중한 산림 자원을 지키고 울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을 산림 항공대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